그래서 이제 기둥도 붙이고 안에 마무리해주고 하면은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의자를 다 붙였으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붙여야 해요. 뭐 돈통, 카드, 교통카드 삑 찍는 리더기, 하차벨 등등을 이제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8507.
모형을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앞면 와이퍼라던가, 여기 이제 보조 조명들이라던가, 그리고 위에 환풍구, 노선, 행선판 등등을 붙여주는 그런 디테일을 올리는 디테일업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광판, 번호판, 행선판,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에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사당역과 광명역을 이어주는 광명버스 8507번입니다. 이번 모형은 특히 더 여러가지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좌석버스는 의자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러 의자가 들어간 좌석버스를 만들어보자고 다짐을 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형 역시 천장 뚜껑을 열리게 설계했습니다. 장기적인 모형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뚜껑을 열리게 하는 게 유리한데요. 지난 5월경 제작한 작품에서 뚜껑을 열고 닫는 부분이 너무 마무리가 나쁘게 된 것 같아 이 부분을 더 깔끔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은 완전 각진은 직사각형이라 볼 순 없고 공기 저항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둥글둥글한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차량에 들어가고 나온 부분들을 재현하려 하였습니다.
타이어 휠도 더 실제 차량과 같이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부 요금통, 교통카드 리더기, 냉장고, 내부 행선판 등 실제 차량이라면 갖춰야 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따라하려 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있어 멀리 여행을 떠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 버스를 타고 역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할 때의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모형을 만들어 볼까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